네, 안녕하세요. 제임스의 게러지 밴드 강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각 트랙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트랙별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 이제 우리가 트랙을 이렇게 그 막기를 쭉 추가를 해서 트랙을 만들게 되면 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기타를 설정을 했고 여기 이제 그 음성 소리 이게 아카펠라 소리 같은 건데 오 이렇게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. 뭐 이런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음성 여기 그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음량을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좀 줄이거나 높이거나 하는 경우가 필요하게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기존에는 뭐 수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음량을 정할 수가 있었죠.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정하면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쭉 가서 음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.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들다 보면 어디든지 쭉 가다가 음량이 좀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아니면 음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끝나고 뭐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예,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본 강좌에서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금색이 그러니까 악기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트랙별로 설정이 돼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뭐 음량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이두 번째 음량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반드시 에디트 모드에 있어야 됩니다. 이렇게 뭐 제어기라든지 이퀄라이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에디터 쪽에 있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, 버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올려 보면 네, 자동화 보기, 뭐 가리기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의 분할 화면이 또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음표 밸런시트라고 있는데 각 이제 음표마다 강약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강약을 이렇게 미디 키보드나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하면 강약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지만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제공되고 있는 뭐 커맨드 K 이렇게 키보드로 제공을 하면 사실 키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런 부분으로 강약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강약이 쭉 나올 수가 있죠. 아, 지금 강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음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벨로시티 말고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음량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음량이 있으면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되죠.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두 마디부터 뭐쭉 가다가 음량 좀 줄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게 할 거야 라는 설정이 필요하다면 여기 음량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수평선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한두 마디쯤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 네, 이렇게 점이 생겼죠. 네, 그리고 뭐세 마디 때쯤에는 다 음색을 좀 줄일 거야 라고 한번 이렇게 누르면 네,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쭉 내리면 음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네, 여기 이제 트랙에도 이렇게 예, 떨어진 게 이렇게 보이시죠? 그리고 다시 여기 가서 올릴 거야.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야. 그 한번 또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올리면 다시 이렇게 예, 음량이 다시 원복이 되죠. 그 음량 결국에는 음량이 내려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. 뭐 이런 예,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한번 들어보죠. 네, 이렇게. 그래서 기존에는 정해진 음량을 이렇게 정해놓고 했는데, 요런 자동화 보기라는 요 메뉴를 이용을 하면,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. 네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, 뭐, 이제, 여기 이그 하드락 기타는 좀 가다가, 뭐, 이렇게 해서 음량이 올라가고, 뭐, 내려가고, 이렇게 각각 정할 수가 있겠죠. 필요에 따라서. 그리고 뭐, 악기를 막 연주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 강하게 들어가는 예, 음색이 좀 그렇게 해서 좀 부드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음량을 좀 이렇게 변동을 시키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럴 때요 기능을 좀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뭐 벨로시티 기능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, 이렇게 아까는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벨로시티 기능이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지금 벨로시티가 이렇게 있다.
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이제 음표마다 밸런스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대부분이 변화가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. 그래서 밸런스 기능을 좀 줄일까요?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리면, 네, 이렇게 밸런스가 쭉그 강약에 대한 부분들이 쭉 떨어지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한번 설정이 되면, 예,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. 네,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음량, 벨로시티, 뭐펜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트랙에서 자동으로 변화되게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다양하게 좀쓸 수가 있고, 좀더 그러니까 음악을 표현하는데 좀 다양한 그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. 예,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시면 된다. 근데 그 요게 음악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,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게르지밴드가 창고 음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, 그냥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, 뭐 음악은 되게 어려운 거야 라는 게 아니라, 누구나 음악을 만들어서 그냥 뭐 표현할 수도 있고, 네, 어디에 뭐 사용할 수도 있고, 네,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뭐 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시간 나실 때마다 게르지밴드를 실행을 해서 뭐 이런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음악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, 예, 좋겠습니다. 그 이전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는 그 정도만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적인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시고,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좀더 약간 고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좀, 예, 뭐 기초보다는 약간 높은 거니까, 예, 약간 좀 중급, 고급 요런 식에 대한 기능들이 조금씩 정리를 해서 제가 계속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뭐 저희가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가도 이제 알림이 뭐 표시가 되니까, 예, 그래서 뭐 구독을 누르시면 좀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상 게러지밴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